자, 3강 들어갑니다. 26쪽. 자, 과세 표준. 아까 설명했죠? 자, 모든 세금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계산해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산출 세액, 세금 액수. 그래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 가액이죠? 가액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종가세. 수량 등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량세.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세율. 자, 세율이 뭐냐?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는 금액이나 수량 등을 말한다. 세율은 어디에다 곱해야 돼? 과세표준에 곱해야죠. 금액이나 수량 등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표시 단위 또는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그 세율의 표시 단위에 따라 종가세는 법에서 만들죠. 세율은 법에서 율이 정해져 있다. 뭐를 곱해야 된다? 정률세율. 표시 단위에 따라 율이 정해져 있다. 정률세. 정률세율. 율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세금 액수가 나오고, 그 다음 수량 등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겠죠? 표시 단위에 따라 무슨 세율을 곱한다? 정액세율. 우리가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얼마씩 곱하나요? 6천원. 액수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세금 액수가 나와. 그래서 가액에는 율을 곱해야 되고, 이 율은 백분비 또는 천분비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종가세는 정율, 율이 법에서 정해져 있다. 왜 천분비도 표시할까요?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정액세율 2번. 세율을 표시함에 있어서 화폐 단위, 금액, 원.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배워요. 등록면허세는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건수 6천원씩 곱합니다. 그러면 세금 액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이 율은 어떻게 나눈다? 두 가지 다시 일정하게 곱하면 무슨 세율? 비례세율이고, 변동되게 곱하면 무슨 세율? 누진세율. 그래서 비례세율은 뭐다?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합니다. 이제 강론에서 배워요. 그 다음, 다 필요 없고 초과 누진세율. 2번, 줄여서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크기가 증가할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세율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세목별 세율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 별딱 붙여요. 이런 게 있다. 자, 취득세는 비례세율만 곱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정액세율을 곱합니다. 정액세율. 6천원 등록면허세. 등록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알 필요 없다. 강론에 가면 몇 프로를 곱할 건지, 얼마를 곱할 건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겠네요.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과 그다음 정액세율을 같이 쓰고, 재산세는 둘다 쓰고, 종부세는 법인주택은 비례세율, 개인주택은 누진세율. 양도세도 둘다 쓰고, 중요한 거는 몇 프로냐, 이거 암기해야 돼요, 나중에. 지금은 이거를, 이 정도만 알면 된다.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세율이 뭐다? 높아지는 거는 누진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면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28쪽, 지방세. 그래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과 정액세율과 정률세율은 어디서 만들어? 법에서 만들어.
법에서 만든 거를 지방에서는 어떤 세율을 사용하나요? 지방세 세율을 적용해 한 분류죠. 일정세율, 그리고 표준세율, 제한세율, 임의세율로 구분합니다. 단 임의세율은 뭐다? 현행법상 규정이 없고 일정세율이 뭐다? 고정된 세율,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표준세율입니다. 별 딱 붙이고. 그래서 표준세율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 포인트가 50%입니다. 50%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가 있다.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조정이 가능한 세율을 우리는 표준세율, 즉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탄력세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한세율은 뭐다?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상한과 한을 둡니다. 무조건 막 올리지 말아라. 50% 그런 게 없고 상한을 두고 한을 둬서 그 법률을 초과할 수록 없도록 규정. 임의 세율은 현행 뭐다? 규정이 없다. 그럼 우리는 딱 뭐만 알면 된다? 표준 세율. 표준 세율은 다른 말로 뭐다? 탄력 세율 50%. 가감할 수 있다. 50% 범위 안에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용어 정리입니다. 자, 공사방. 자, 세액의 계산 방법. 1번.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 곱하기 뭐다? 세율은 산출세액. 산출세액이 나왔죠? 그럼 2번은 뭐다?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공제받아 빼고 감면받으면 빼고 가산세가 붙으면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더하고 그러면 결정세액이 나와. 그럼 결정세액에서 미리 납부한 거, 기납부한 세액은 빼.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과세기간. 자, 과세기간은 소득세에서만 씁니다. 법인세에도 쓰겠죠? 그러나 법인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그래서 세법에 따라 조세의 과세표준 기초가 되는 기간, 1년을 얘기하죠. 이러한 과세기간을 과세 단위로 조세하는 세금에는 어쩌고저쩌고 다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소득세, 밑을 긋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죠. 그럼 소득세는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소득에서 세금을 계산하잖아. 1년. 자, 그러나 사망하면 1년을 안 써죠. 사망일까지. 그리고 출국하면 출국일까지. 땅으로 잠수를 타거나 하늘로 날아가면 사람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사망일까지, 출국일까지, 나머지는 1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자, 29쪽. 자, 법정신고기한. 자, 모든 세금은 뭐다? 법정신고기한이 있고 법정납부기간이 있겠죠? 세목별로 다 달라. 그래서 이거를 결국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강론에서 배웁니다. 그럼 가장 쉬운 거 제일 밑에 취득세. 그럼 취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합니다. 며칠? 60일이네. 그럼 60일만 알아둬요. 단 상속은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 꼭 말일이 들어가야죠. 말일부터 6개월, 9개의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월, 원이 아니라 월이에요. 그래서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죠. 언제까지? 60일. 상속은 6개월 또는 9개월. 반드시 말일이 붙어야 되고. 그럼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야. 증여는 말일부터 3개월. 뒤에서 나와요. 취득세만이라도 알고 가라고요.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인데 말일부터. 하나 더 적어. 증여.
증여받으면 취득일부터 3개월인데 이것도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 증여세랑 똑같아요.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도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자, 30페이지. 자, 그림 나왔네. 자, 세액의 계산 방법 및 세액의 약정. 자, 까만 거.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 세액이다. 그럼 과세 표준을 가액으로 계산하는 세금 종가세, 수량 등으로 사용하는 세금을 종량세. 그럼 세율은 율이 정해져 있다. 정률세율. 천분비 또는 백분비로 표시하죠. 그럼 정률.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면 누진세율,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이렇게 비례와 누진, 표시 방법에 따라 정률, 그러나 종양은 비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그럼 세금이 나와. 그럼 얘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등록면허세, 말소등기할 때는 건당, 한 건당 6,000원을 곱합니다. 6,000원을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 자, 그리고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그럼 이게 누가 결정을 하느냐? 누가? 그럼 세율은 누가 결정해? 법에서, 국회에서 결정하죠? 그럼 과세표준과 세액은 누가 결정해? 납세의무자가 결정할 수도 있고, 정부, 과세권자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액의 계산, 과표와 세액을 누가 결정하는 거야? 납세의무자가 계산해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하는 거야. 과세관청에. 그럼 과세관청에서는 우리들에게 뭐를 줘? 납부서. 그럼 납부서를 갖고 우리는 지정된 날짜에 신고 납부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과세관청 정부죠? 과표와 세액을 정부가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뭐가 날라온다? 부가 고지, 고지서가 날라와. 그럼 우리는 고지서 받고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난다.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징수라 그런다? 보통 징수. 그래서 07번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신고 납부. 그러나 국세에서는 과로 뭐라 그런다? 신고 납부.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다. 오른쪽 먼저 큰 거부터 봐요. 보통 징수, 과로, 국세는 정부부가. 그 다음 3번, 밑에 지방세는 특별 징수, 국세는 아까 배웠잖아요. 원천 징수. 자, 그럼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30페이지 징수 방법. 부과와 징수. 그럼 옆에 적어요. 부과는 뭐다? 세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납세의무자가 결정할 수도 있고, 정부가 결정할 수도 있죠? 그럼 결정해서 부담하게 하는 것. 밑줄 그어요. 부과란. 쭉 나와 있죠? 부담하게 하는 것. 부담하게 하려면 앞에서 결정을 하죠?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것. 그 다음, 부담시킨 다음에 징수는 뭐다? 거두어 드리는 것. 걷는 것. 그래서 이 부과와 징수를 우리는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납세, 절차란 용어를 씁니다. 모든 세금은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결정해서 부담시키고 거두어 드리는 부과 징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부과 징수를 납세 절차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 그 다음 두 번째는 보통 징수. 과로는 국세 용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 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원천 징수. 그래서 3번을 먼저 하라고요. 아까 설명했으니까. 자, 31쪽 3번. 그래서 특별 징수, 원천 징수, 월급날, 근로소득세를 떼죠? 원천 징수. 그리고 근로소득세 10%는 또 뭐를 떼요?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 그럼 이거는 내 것을, 내 것을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떼어서 징수한 다음에 내 것을 대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양괄호 3번, 31쪽. 조세의 징수가 편의가 있는 자라고 하여금. 자, 밑줄 그어. 편의가 있는 자, 회사야. 편의가 있는 자, 그래도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 걷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게 하는 거를 지방세는 특별 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원천 징수. 대표적인 세금이 뭐가 있다?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는 또 뭐를 띈다? 지방소득세. 즉, 이 세금은 내 것을 회사가 징수하고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아까 했던 것도 했어요. 자, 그럼 30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제 신고 납부.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납세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의 납세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했어. 결정해서 한 다음에 일정 기간 안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리고 소득세. 이렇게 대표적으로 본세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한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이유는 빨리 거두려고. 그럼 취득세는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 60일. 가장 민주적이다. 한번 내는 세금은 대부분 세금을 뭘로 계산해? 실지 거래가액, 실지 재산, 실지 소득으로 계산하죠? 누가 먼저 알아? 실거래가액 등을 납세무자가 먼저 하니까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라. 그래서 그림 한번 보자고요. 자, 신고 납부 그림. 자, 납세무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합니다. 과세관청에. 그럼 과세관청은 정부죠. 우리들에게 세금 내라고 뭐를 줘? 납부서 발급. 그럼 우리는 납부서를 갖고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죠. 은행, 금융기관에 가서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럼 금융기관에 가면은, 아,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죠. 정부에 신고하면. 그리고 금융기관은 우리들에게 영수증을 줘. 그럼 나는 영수증을 챙겨서 이제 등기소에 등기 접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기관은 받았다고 관청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이게 뭐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대표적으로 국세는 뭐가 있다? 소득세. 그리고 지방세는 뭐가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등등. 한번 내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 보통징수. 자, 보통징수는 누가 결정해? 과세권자가. 그로 위임받은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산출해서 포인트가 뭐다? 고지서 교부.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발급해줘. 교부, 발급,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보통 징수는 뭐다? 고지서 발급, 우리들에게. 고지서 교부, 발급해줘. 그럼 고지서를 받고 우리는 납기내에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 그럼 어떤 세금?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자, 위에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해. 세금을.
실지거래가액, 실지재산, 실지소득. 그러니까 실지거래가액 등은 누가 먼저 하라? 납세자가 먼저 하니까 신고하라. 그 다음 이거는 매년 내는 세금은 뭘로 세금을 계산해요? 공시가격으로. 그럼 공시가격은 정부가 먼저 알죠? 이런 거를 신고하라 그러면 안 되죠? 나는 5억 원, 옆집 할머니는 가만히 있고 옆집 아저씨는 2억 원. 가격이 들쭉날쭉 지 마음대로야. 기다려라.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급. 그래서 이거는 공시가격, 매년 내는 세금은 신고할 수 없어요. 단,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죠. 선택하면 뭐다? 신고 납부할 수 있어. 원칙은 고지서 발급. 고지서 실어. 선택하면 신고 납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소방분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래서 30페이지에 보시면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나왔잖아. 30페이지 선택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원칙은 정부 결정이다. 정부 결정. 그러니까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럼 정부 결정은 없어지죠? 이런 세금은 종합부동산세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 왜 부자가 돼? 부자들은 의심이 많아요. 의심. 정부 결정 싫어. 나는 신고할 수 있어.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징수 방법이 나왔네요. 자, 그럼 32쪽. 대표 예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다음 지방세 세목 중 보통세에 해당하는 것. 보통세가 뭐다?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보통세. 보통세 반대가 뭐야? 목적세. 다섯 개. 자,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목적세. 그 다음 지방교육세. 그 지역의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교육, 지방교육세. 목적세. 그럼 지방소득세는 뭐다? 소득세의 10%를 따로 걷죠. 이거는 보통세죠. 그 다음 지역자본시설세. 목적세. 양도소득세도 보통세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뭐다? 목적세입니다. 그럼 뭐를 찾는 거야? 보통세. 그럼 3번 아니면 5번이죠? 근데 뭐를 물어봐? 지방세. 그러니까 답이 3번이야. 그럼 국세를 물어보면 5번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 2번. 지방세로서 보통징수 방법만. 그럼 뭐가 답이야? 재산세. 종부세는 원칙은 보통징수. 선택하면 신고로 갈 수 있어요. 그 지방세니까 뭐가 답이야? 재산세가 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네. 자, 그럼 2번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뭐야? 신고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 등록면허세도 원칙이 신고 납부. 답은 5번이네. 그럼 중요한 거는 지방교육세야.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세. 그럼 부가세는 본세에 따라 확정되죠? 취득세랑 같이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면 그럴 때는 신고 납부. 지방교육세.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면 그때는 보통징수. 그래서 본세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신고 납부와 또는 보통징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번을 찍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 그럴 때는 받는 거죠. 본세가 앞에 나와야 신고 납부인지 보통징수인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준다. 보통 징수. 그래서 1번, 2번은 내 세금을 내가 부담하고, 3번은 내 세금을 회사가 징수한 다음에 대신 납부하는 거예요. 3번은 1번, 2번은 내 것을 내가 내는 거고, 2번은 내 것을 회사가 징수한 다음에 대신 납부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필요 없고, 그럼 1번, 2번. 자, 신고 납부를 해야 돼. 안 해.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해.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 납부해. 이행을 안 해. 그럼 이행을 안 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죠? 벌과금을 줍니다. 이 벌과금이 뭐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요. 가산세. 가산세가 뭐예요? 세금에 가산합니다. 그럼 어디에 가산하는 거야? 산출세액에. 세액에 끝자가 뭘로 끝났어? 세. 즉 세금에 가산하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세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납세의무자가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야. 61년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100만 원? 안 해.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그럼 가산세를 계산하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야. 20만 원. 그럼 취득세가 원래 100만 원이었죠? 가산세는 어디에 가산한다? 본세에 가산한다. 세목. 취득세에 가산한다. 그럼 취득세가 얼마로 되는 거야? 120만 원이 되죠. 근데 20만 원은 어디에 더해서? 산출세액에. 20만 원은 세목이야. 취득세가 된다. 그래서 무신고하죠.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 징수. 그래서 취득세 고지서 얼마짜리 날라와? 120만 원짜리 날라오죠. 그래서 항상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하면 세금을 늘려서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 징수. 120만 원짜리 고지서 날라온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디에 이 용어가 나와 있느냐 하면은 30페이지. 자, 다시 앞으로 갈까요? 30페이지. 양괄호 1번, 두 번째 줄.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뭐를 부과한다? 가산세를 붙여버립니다.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 그럼 가산세를 부과하면 세금이 늘어나서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온다. 무슨 징수로 바뀌어버린다? 보통 징수. 자, 용어 정리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면 우리는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죠. 근데 납부를 안 해.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납기 내에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 납부를 안 해. 그럼 잘 들어요.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 산, 금이 붙고,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 이 가산금은 지방세만 쓰는 용어고, 이거는 국세 용어입니다. 국세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 기한에 납부를 안 하면 가산금, 이게 연체이자가 붙어. 금리가 붙어 3%. 이렇게. 그러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가산세인데 납부지연 가산세라 그래. 3%. 용어가 달라요. 뜻은 같은 건데. 왜 이렇게 용어가 다를까요? 원래 가산금은 폐지돼서, 근데 시행은 내년부터 합니다. 왜? 지방세는
지방세 정보 통신망 구축이 아직까지 안 됐어. 그래서 가산금은 내년부터는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뀝니다. 그다음 가산금은 지방세만 쓰는 용어예요. 가산금은 뭐다? 금리, 연체이자라고요. 그러나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납부지연 가산세라 그래. 세금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왜 용어가 바뀌었을까요? 2년 전에? 어떨 때는 가산금이고 어떨 때는 가산세고 전 국민이 헷갈려. 그래서 가산세로 다 통일해버렸어요. 통일하다가 보니까 법은 바뀌었는데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지방세는 정보통신망이 구축 단계에 있는 거야. 구축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은 내년부터 합니다. 지방세는. 그래서 가산금, 지방세만 붙어요. 금은 세금이 아니라 금리, 이자에 가산하고 가산세는 세금에 가산하는 거예요. 세금에. 가산금은 금리, 이자에 가산하는 거고 가산세는 세금에 가산합니다. 말기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자, 31초 꼭대기 보통징수잖아. 자, 두 번째 줄 납부기한에 납부를 안 할 때는 뭐가 붙는다?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거는 국세에서 씁니다. 그럼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옆에 적어. 뭘로 적어라? 가산금.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가산금. 국세 기본법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 옆에 뭐라고 적어?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 기본법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 그래서 결론, 가산금은 지방세만 쓰는 용어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죠. 33쪽 나와 있네요. 자, 가산세 나와 있네요. 가산세. 자, 의미 성격 꼭대기. 가산세.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항상 의무 불이행이잖아.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가산한다? 두 번째 밑줄 그어요. 산출세액에 가산.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다만 밑줄 그어. 가산금. 금은 금리.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로따로 계산해요. 성격이 다른 거니까. 가산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가산세는 의무를 불이행했잖아. 벌과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게 뭐다? 가산세다. 그래서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특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했잖아. 위반. 그래서 뭐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 의무 위반. 가산금 하면 큰일 나요. 그 다음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의무자가 꼭 들어가죠? 자, 세금이 늘어난다. 결국 뭐가 된다? 세목. 취득세면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세목. 세금의 이름. 취득세가 120만 원. 그 20만 원은 취득세가 된다고요. 세목. 세목. 다만 해당 조세를 밑줄 그어 감면받았어. 그럼 감면받으면 본세만 깎아주는 거야. 가산세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죠. 그러니까 가산세는 안 깎아줘. 그래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안 깎아줘. 본세만 깎아줘. 그리고 3번. 가산세는 원칙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돌려받을 세금을 환급받을 세액에서 어떻게 공제한다. 당연한 거죠. 안 돌려주고 공제해버려. 가산세가 있으면 일명 퉁친다 그래. 자, 4번. 자, 4번.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산세는
이게 출제됐던 거예요. 뭐와 뭘로 구분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로 구분합니다. 이 유를 꼭 알아야 돼. 얼마나 세금이 늘어날까? 신고와 납부로 따라서 가산세를 계산한다고요.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밑에 4번. 가산세 구분. 자, 가산세는 어떨 때부터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이행을 안 했을 때 붙는 거죠? 그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이제 어떻게 나눈다? 거기 무신고라고 나왔잖아. 그럼 무신고하면 세금이 20% 늘어나. 그 다음 적게 신고하죠? 과소 신고하면 10%야. 그러나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으면 일률적으로 40%까지 늘어나. 이율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일반 무신고는 20% 늘어나. 100분의 20. 그 다음, 니은.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장부를 은폐하거나 등등등 조작하거나 무신고에 사기 부정하면 더블로 늘어나. 40%로 늘어나. 그래서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 40. 사기 부정이 아닌 무신고다 20. 그래서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으면 죽여 살려. 죽여야지. 죽이는 거를 사형이라 그래. 자, 그 다음. 부정부당은 100분의 40. 넘어가죠. 자, 과소야. 자,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야. 과소는 몇 프로부터? 기억. 10%부터. 100분의 10. 근데 니은 부정하게 과소 신고했어. 그럼 박스에 1번만 알면 돼. 1번. 40% 늘어나. 100분의 40. 그럼 과소도 뭐다?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40.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10% 늘어나. 반드시 이거 정리해야 돼요.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아니다 그러면 무신고는 20. 적게 신고하면 10. 그 다음, 납부. 자, 납부는 하루하루 따져요. 그럼 3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박스 나왔자. 사기 부정이 뭐냐? 박스에 사기 부정. 1번, 이중장부를 작성해. 거짓 증빙 서류를 수취해. 장부 기록을 파기해. 재산을 은닉해. 딱 느낌이 뭐예요? 세금을 떼어먹으려고 작정한 자들이죠? 이게 사기 부정한 방법. 이런 사유가 있으면 세금을 40% 늘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35조. 국세, 지방세 똑같아요.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따져. 하루하루. 그 박스에 1번만 알면 돼. 박스에 1번. 그다음 납부를 유도하게 해서 하루하루 따져. 1일 몇 프로? 0.022%. 이렇게. 1번만 알면 된다고요. 1일 0.022. 10만 분의 20입니다. 둘둘이야, 둘둘. 1 10만 분의. 1, 10만 분의 20이 숫자가 둘둘이야. 하루하루 따져. 하루에 이렇게 붙어. 납부지연가산세. 그럼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계속 붙어가. 그럼 365일 연체하면 0.002에 30, 365를 곱하면 8%가 나와. 연이자가. 굉장히 이거 무서운 거야. 8%. 연 8%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하루하루 따진다. 1월 0.0. 이게 뭐다? 국세든 지방세든 뭐다?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 기본 과정에서는 가산세, 요까지만 아는 거예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붙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일 가산세입니다. 일일, 일일마다. 0.022씩 붙는다. 자, 이렇게 해서
신고납부를 이행하려면 가산세가 붙는데 가산세는 항상 신고와 납부로 바뀐다라는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율.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 봐요. 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36조 밑에 납부지연 가산세. 가산금은 좀 이따 배우고요. 지방세잖아. 지방세, 국세 똑같아. 밑에 신고불 기역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사기 부정은 무조건 40. 그리고 지방세는 하루하루 따지죠. 0.022. 근데 무한대가 되면 사채업자가 되면 원래 세금보다 이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납부불이. 그리고 한도가 75%를 한도로 한다. 지방세. 근데 국세는 무한대야. 국세는 무서워. 똑같잖아. 국세, 지방세. 이게 뭐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요거 그대로 적어 놨잖아. 딱 별 표시하고. 단, 지방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한도가 있다. 체납된 조세에 75, 국세는 없다. 나머지는 율이 똑같습니다. 자, 문제 한 문제만 풀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39쪽. 대표예제. 자관, 제가 안 풀더라고. 나 오늘은 꼼꼼히 풀어주고 있어요. 쟤랑 저랑 같이 풀자고요. 어차피 안 풀어요. 그러니까 푸는 거야. 다섯 번 이상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세법은. 자, 39쪽. 가산세. 1. 무신고. 과로 조심해야죠. 사기 부정.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무신고는 몇 프로? 20. 기억이 안 나면 무. 네 다리를 딱 봐. 무두개 있잖아. 20. 자, 2번. 무신고인데, 과로 잘 봐요. 과로는 뭐야? 사기 부정 2다. 그럼 무조건 40이죠. 그럼 2번. 사기 부정이잖아. 2번. 그럼 1번은 왜 틀렸어? 20이고. 답이 2번이네. 무신고. 사기 부정 40. 자, 3번. 과소. 원래 10%죠. 근데 과로가 뭐야?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럼 10이지. 10. 그 다음, 4번 과소. 근데 과로가 뭐야? 사기 부정이다. 50이 아니라 40이지. 그 다음, 5번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계산해. 그래야 납부하니까. 10만원당 22. 0.022%. 20% 벌써 땡. 10만원당 22. 0.022. 하루하루부터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네. 2번. 5번도 개정된 거예요. 자, 5번 넘기면 이제 40페이지, 10만원당 25가 아니라 22예요. 잘못된 거는 제가 수정해 드립니다. 22. 자, 그럼 이거 한 거죠. 요거 가지고 한 문제 만들었잖아. 이런 거왜 출제해? 점수 주려고. 반드시 숫자를 정리해야죠. 자, 3강 여기까지. 자, 가장 중요한 거 배웠어요. 신고납부를 이행 안 하면 벌과금 성격 뭐를 붙여버린다? 가산세. 얼마를 붙일까? 이해와 이해로 나눠서 요렇게 요렇게 붙인다. 율을 반드시 정리하자.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하죠.